쿠티 레디 체킹 쿠티 타람입니다. 와 이거 어디야 여기. 와 캐리비안 베이. 오 잠깐만 내 화면 뒤에 있는 거 저거 뭐죠? 저게 뭐야? 오우 씨 에버랜드에서 딱 처음으로 있다는 바로 그 크라켄? 드디어 크라켄을 만나보는 거냐. 실물 영접을 하고 있네요. 와 캐리비안 베이 좋네. 야 잠깐만 저건 뭐예요? 크라켄 옆에 저건 뭐야? 클럽캡이라고 써져있네? 와 예 아주 좋은 곳이에요. 근데 여기 나오러 가고 여기 왜 씨 나 혼자 있게 하는 거야 왜? 다 어디 갔어 이거? 어디 갔어? 점장? 야! 진짜 큰일났어 큰일! 아 또 왜 왜? 아 오 깜짝이야. 우리 카메라 망했어. 우리 왜, 망했어 왜, 진짜로 왜. 우리 벌써 7월 말 내 다음 달 되면 8월인데 그렇죠? 캐리비안 베이 놀이구 탄 영상 하나도 없어. 아니 나를 티타나 불러다 놓고 11월 달에 그 추울 때요? 그 메가스톱 그 잠깐 한번 기어 올라가 보자고 하더니 어? 씨 이제 와서? 성수기 때는 안 타는 글라스. 그래서 지금 오늘 놀이구 타러 빨리 가야 돼요 우리. 2022년 버전으로 우리 또 이제 3대 대표 어트랙션 있잖아요. 메가스톰, 타워 부메랑고, 아쿠아르 북 한번 조지러 아니, 가야지. 지금 죄송합니다. 한번 가보죠. 가보죠. 많이 뭐 있는지 가보면 아, 알겠죠 뭐. 저 뭐예요 저거. 또 오징어 뭐예요? 이제부터 보여줘도 되겠죠? 자 드디어 이제 우리 크라켄이 캐리비안 베이까지도 찾아왔습니다. 오우 어, 저 미러볼러 같은 것도 있네. 뭐 어... 클럽이요? 근데 지금 이럴 때 아니야. 빨리 물에 들어가자고. 잘 가. 난 안 가. 무슨 아침 7시에 이걸 물에 들어가고 있어. 결국 아니 아까 태워준다고 해서 막상 알겠다고 했는데 올라와봤더니 어, 작년 11월보다 더 높아진 것 같은 느낌이. 왜 그런 거죠? 기분 탓인가 이게 지금? 높이는 똑같지 않나? 아 이거 기분 탓인 것 같아요. 좀 더 높아진 것 같아. 그럼 일단 뭐 두말할 거 있나요? 뭐 우리 라이프가드 분들 또 준비도 하셔야 되니까 빠르게 한번 타보도록 하죠. 즐기는 모습 렛츠고. 렛츠기릿. 2022년에 제일 크게 바뀐 건데 메가스톤 보트가 조금 형광색상으로 바뀌었어요. 이걸 무슨 보트라고 할까요? 제가 알기로 아직 정식 명칭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기가 막히게 이름을 지어주신 분들께는 좀 고정의 선물을 드릴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아까 소개한 튜브를 타고 싶었는데 사실 이게 앞에 있어서 저희는 순서대로 이걸 탑승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멋진 경군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어요. 자 오늘 우리 영상에는 우리 라이프가드 우리 최고 라이프가드 중 한 분이시죠. 김동규님이 도와주십니다. 오 예! 와우! 출발해보겠습니다. 렛츠고! 움직인다 움직인다 갈게요. 자 2022년 메가스톰 작년과 바뀐 점이 있나요? 새로운 저희 하얀색 보트가 추가되었습니다. 근데 왜 저희는 이거 태워주세요? 어? 다시 올라오신다면 이거 아 무슨 말이야 우리 한 번만 타고 집에 갈 거야. 메가스톰 출발합니다. 출발! Let's go! Let's get it! 동규야! 아, 또 지금 많은 분들이 2022년 새로운 하얀 보트를 탑승 안 해주셔서 아쉬워하실 수가 있는데 그건 여러분들에게 맡기겠습니다. 끝난 줄 알았더니 한마디 해주신 우리 점장 클래스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직접 몸으로 체득하세요. 지금까지 메가스톰이었습니다. 메가스톰에 이어서 두 번째 캐리비안 베이 대표 시설 타워 부메랑고에 위치해 보았습니다. 태워주고 하는 거 너무 좋은데요. 그 아침 7시부터 나와서 이렇게 우리 집 많은 분들 다 이렇게 오픈 준비하시는데 저희만 너무 웃고 떠들고 있어서. 우리는 지금 아침 7시지만 이걸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지금 오후 6시입니다. 가장 활발하고 재밌게 우리 영상을 확인해 주실 시간대. 그런 느낌이고 지금 저희는 또 이제 부메랑고를 재밌게 맛있게 탑승하러 가야죠. 보여드려야지. 드디어 이제 티타람의 두 번째 시설 타워 부메랑고 한번 만나보시죠. 바로 탑시다. 예. Yeah. 저희 타워 부메랑고도 3인승 시설이기 때문에 여의치 않게 우리 라이프 가드님을 한번 모시고 같이 탑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는 대전에 사는 22살 오재영이라고 합니다. 근무하신 지 얼마 안 되셨다고. 예. 캐리비안 베이 얼마나 놀러 오셨어요? 근무하시기 전에. 저는 고등학교 때 한번 와봤어요. 아 진짜? 그럼 네. 이제 근무하면서 거의 처음? 네네. 타워 부메랑고 많이 안 타보셨겠네요. 네네. 탑승 테스트는 얼마나 해보셨어요 그럼? 5번 정도 해보. 아 그러면 그래도 이제 적응은 하셨겠다. 무섭진 네. 않겠네요. 네 맞아요. 저희 여름에 캐리비안 베이 놀러 오시는 손님분들께 한마디. 놀러 오셔서 재밌게 놀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근데 목소리 톤이 너무 좋으시다. 본인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 레프트랑 부메랑고는 뭐가 더 재밌습니까? 이제 스릴을 원한다 라고 하셨을 때 타워 부메랑고가 더 스릴 있고 이제 타워 레프트는 가족끼리 타기
딱 좋은 것 같아요. 가족끼리 타기 중고등도 원만하게 이렇게 진짜 한번 출발해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라이프맨 김준호 캐슬이 밖에 아니야. 아 예! 출발하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출발합니다. 가자 재영아 소리 질러. 잠깐만 이거 뭐 마음의 준비할 시간이 없네? 이게 뭐 잠깐만. 항상 말씀드리지만 부메랑고 한방에 있는 시설입니다. 근데 한방이라고 해 너무 빨리 내려가는 거 아니에요? 잠깐만 나 지금 위로 가는 거 아니야? 우와! 마법처럼 파워 부메랑고였습니다. 코어럽 탑승하러 왔는데 분이 탈 수 있나? 이게 뭐 아직 저 아쿠아루프 제한이 몇이죠? 40km 이상 네. 130, 130이면 가능합니다 아직. 앞으로 130은 안 되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작년에 소개드렸지만은 제트팩이라는 시설이 생겼기 때문에 저희가 상위 탈의를 하지 않고도 아쿠아루프를 탑승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혐오스러운 저희의 이제 상체를 안 보여드려도 된다는 거죠. 작년 영상 좀 혐오스러웠거든 제가. 점장 이제 올해부터는 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다 커버될 겁니다. 저 비교적 조금 더 얇아 보이는 효과. 비교적이라고요? 네, 고맙습니다. 아무튼 130이 안 되는 우리 족장님과 함께 아쿠아루프 올라가볼게요. 뭐요? 130. 자, 야 너 진짜. 예. 야! 자 들어왔습니다 아쿠아루프. 이거 제트팩 한번 매셔야죠. 조선 이거 타본 적 있으세요? 아니요. 오마이갓 처음이라고? 저희 지금 처음인데요. 저희는 지금 18년 동안 에버랜드에서 근무하면서 처음으로 아쿠아루프를 탑승하는 티타남 족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네 그냥 매시면 돼요. 쭉 많이 늘리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최대치예요. 130 안 되죠? 오케이 좀 쪼아주시고 T처럼. 자 이런 식으로 제트팩을 매시면은 남성분들은 상체 탈의를 하지 않고 또 여성분들은 굳이 비키니 복장이 아니어도 아쿠아루프를 탑승하실 수가 있습니다. 혹시 뭐 지금 착용법 안내 어떤 거였어요? 맞아요. 아, 그럼 진작 얘기를 했어야지. 거의 메인 모델 느낌. 저도 이제 제트팩 메고 한번 올라가 볼게. 자 이제 아쿠아루프 정상에 올라왔습니다. 뒤에 보시면 이제 제가 타야 될 아쿠아루프 보이시죠? 인생 첫 아쿠아루프이기 때문에 재미난 리액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올라오는 데는 5분 정도 소요되지만 내려갈 때는 단 7초 만에 떨어지는 시설 아쿠아루프로 방문을 했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좀 파란 옷을 입고 있으니까 전 요거 탈래요. 그렇게 치면 저도 파란 옷인데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얼굴이 노라져서 괜찮아요. 노란 거 다시 뭐 탑승하겠습니다. 아 이거 이제 1년 만에 아이고 저 들어갈 수 있는 거 맞죠 이거? 아우 야 이렇게 하고 자세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오랜만에 좀 이렇게 또 클로즈업 되는 얼박샷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 불안해. 잠깐만 문 닫혔어. 우와. 숨 안 쉬라고 하지 그랬어요. 네. 제가 숨 쉬지 말아 했잖아요. 그게 아니라 네. 뭔가 코로 들어오더라고요. 어떠셨어요? 첫 탑승인데. 저 아까 저도 모르게 솔직히 네. 얘기해서 출발이 딱 내려갔잖아요. 그 타이밍 때 나도 모르게 눈이 감기더라고요. 잠자리인 줄 알고 너무 편해져서 우와 이러고 들었어요. 잠자리라고? 네, 달달한 간식으로 조금 저희 이 지친 체력과 정신력을 회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근데 맛있게 먹으라 치고는 물에서 방금 나왔는데 아이스크림을 먹는다. 이거 쉽지 않은 방법이지만 먹으라는데 먹어야지. 에이드도 마시래요. 아, 먹고 싶은 나 핫도그 먹고 싶단 말이야.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게 에메겐 볼리오스인데 이거 SOS 행사나 또 레드앵글이 행사할 때 그 행사장 바로 옆에 항상 들어왔던 그 업체죠. 아하. 그래서 맛있는 거 먹으라니까 우린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어떤 거? 사비로? 네. 그럼 왜 먹으라는 거야 도대체? 네? 보시면 콘 종류가 되게 많은데 제가 이거 하나하나 다 먹어봤거든요. 이거 싹 다 맛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헌드리드 자체가 제일 맛있어.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초콜릿 들어간 거 다 맛있어요. 그렇지 그렇지. 가끔 이제 물놀이 하면은 좀 쉽게 지친단 말이야 그죠? 아, 네, 오케이 저는 사실 시청자 여러분들이랑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물놀이 하면 지치는데 선베드 누워가지고 이제 아이스크림 한 사발이 혹은 음료수 한 사발이 진짜 피로가 싹 그런 느낌 알죠? 모든 놀이기구를 즐긴 후에 당 떨어지는 이 시간 당과 함께 합니다. 왜? 이게 이제 사실 저희가 숙제를 받고 있는 건데 숙제를 줬으면 기본 멘트 이런 걸 좀 줘야 될 거 아니야? 아 녹아 아이스크림 녹아. 일단은 지금 우리가 지금 어트랙션을 다 즐기고 왔잖아요. 우리 또 당 떨어지는 걸 알고 한번 먹어보라고 에메겐 볼리오스에서 한번 또 이렇게 시간을 만들어 줬네요. 전 개인적으로 오레오를 좀 좋아해서 오레오를 지금 시켰는데
와 좋네요. 이게 이빨에도 오레오 향이 남아서 이 향이 오래 갈 것 같은데? 무슨 말씀이시고? 맛있다는 얘기 하고 싶은 거예요. 이빨에 오레오 향이 남아서? 어우 맛있네요. 지금까지 MAM 볼리오스였습니다. 자 저희가 캐리비안 베이에 조금 늦었지만은 와가지고 시설들도 즐겨보고 맛있는 간식도 한번 먹어보았습니다. 아우 좋네요. 아니 아침부터 불러서 하는 게 뭔가 했더니 결국 놀이기구 태워주고 아, 아무튼 그래도 결론은 좋았다. 아주 훌륭했다. 아, 그리고 그 마지막에 먹었던 아이스크림 달달했다. 달달했다. 네, 달달했다.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기 아주 적합했다. 아주 좋았다. 당이 좋았다. 그래서 지금 또 놀고 싶다. 놀고 싶다. 하지만 해서 가야 된다. 가야 된다. 네. 해야 된다. 아무튼 그런 느낌이고요. 아직까지 캐리비안 베이에 방문 못해주신 분들은 저희 티타람 영상으로 대리만족하셨으면 좋겠고 저희 8월도 계속해서 성수기잖아요. 그럼요 그럼요. 네, 시원하게 와서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맛있는 간식도 많이 드시고요. 시원한 캐리비안 베이와 여름을 함께하세요. 여름엔 물놀이야. 저희 티드랑 이만 물러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안녕.